네,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명 발생했습니다. 안동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한 1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구미에서 4명, 포항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국내 31명이 확진돼 1일 평균 확진자는 4.4명으로 줄었습니다. 경북은 현재까지 86만 3,451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쳐 인구 대비 접종률은 32.9%를 보이고 있습니다.